시를 어떻게 심어요? 행운스럽게도 끊어주세요. 대열 또 나왔어. 워즈의 동사 표지 이번엔 복수야 단수야? 복수했죠. 단수. 단수가 나야겠죠. 가든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보테니컬이 있어요. 보테니컬이 무슨 뜻이에요? 식물이. 식물원이에요. 뭐라고요? 식물에. 그래서 가든이니까 식물원이 있습니다. Near my house. 우리 집 근처에. 그 얘네 집은 시골이네. 식물원은 보통 멀리 있는 거잖아. 그지? 예. 우리 집 근처에 식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I went. 난 거기 갔어요. 끊어주세요. 알기 위해서. 됐지? see를 보다로 해석하지 말고 알기 위해서라 생각할게요. there, 자, what을 쓸 거냐, if냐를 쓸 거냐야 해석을 보면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뭐뭐인지 아닌지니까요. if를 찍게요. 거기에 있다, 뭐가 있어요? 베니스 플라이트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됐죠? 팔기 위한. 그래서 for sale. 됐죠? a man, 그 남자는 가로 열고요. if죠, 당연히. working, 일하는 남자가 되겠죠? 어디에서? 그 가든에서 일하는 남자는. 여기까지 가로 닫을게요. 그 남자는 이 주어가 되겠네요. help 도왔습니다. 나를 도왔는데 내가 뭐 하는 것을 도왔어? 찾는 것을 도한 거죠? 그러면 to find가 돼야겠죠? 선생님 find인데요? to find도 되고요. find도 되는 거예요. 목적 보호 자리에 help는 준사역 동사 오형식이었으니까요. 됐죠? 하나를 찾는데 도움을 줬고요. and 세 번 치세요. 주었습니다. 나에게 더 세세한, 자, 디테일드 세세한 정보를 줬습니다. 뭐뭐에 관한? 잘 키우는 것에 대한 얘기 됐죠? 따라서 take care of. 야, 누가 돌보는 거야? 내가 돌보는 거지. 능동으로 가야겠죠? taking good care of. 그렇죠. good care. 왜요? 맞아. 안녕 파멜라 아니었죠? 할게요. 자, 높은, 야, 조용! 너네만 보는 거 아니야? 150명의 구독자들이 보고 있어요. 조용하세요. 높은 휴미디티는요, 습도는, 잠깐 끊고 갈까? 조용 갈게요. 쌤, 옥수수 아저씨 데려온 줄 알았어. 야, 니 손은요? 기둥이 나, 야, 높은 습도와 그리고 온도의 통제는, 자, 컨트롤, 조절은, 여기 주어가 두 개가 됐네. 쌤들, 뭐뭐처럼 보인다? to be 중요해 보인다.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됐죠? 뭐뭐처럼 보인다. in order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요. to가 돼야겠죠? 그죠? in order to. 아, 야, to는요. 지금 in order가 없어도 되는 to 부정사 to예요. 전치사 to가 아니기 때문에 ing 안 돼요. 제공해주기 위해서. 높은 습도를 너의 여러분들의 베니스 플라이트랩에 조절하기 위한 높은 습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심어라. 이것을 in glass 컨테이너에 심어라. 자, 글래스 유리 컨테이너 용기에 심어라. 됐죠? 이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용기를 얘기하는 거야. 편의점 아저씨한테 가갖고 아저씨 저 용기 하나만 주세요. 용기 좀 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너의 마음속에 있단다. 막 이런 그 용기가 아니에요. With small opening, 작은 구멍을 가진 유리 용기 안에 이것을 심으세요. You need to. 너는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to watch, 볼 필요가 있어요. 너의 글래스 컨테이너를요 볼 필요가 있어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carefully 하면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watch는요 감시하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감시하다. 응시할 만은 하지도 않았어요. 얘들 오늘 왜 이래? 왜 이렇게 얘들 신나 있냐? 너 이빨 빠지려고 두드리고 있냐? 쟤처럼? 너 이빨 막 이러고 있어, 너 이빨을. 입술이 아파서? 누구야? 알았어요. In summer, 여름에 끊어주세요. 그 온도는 내부의 온도가 됐죠. Inside the glass의 온도는 get too hot. 너무 뭐할 거야? 더울 거야. 만약에 너의 식물이 dry, 말라서 없어지는 거죠. 그럼 dry up 해지면, 말라버리면 then, 그때는 이것은 need 필요로 합니다. 뭘 필요해? come out, 꺼내는 거죠. out of 네모 치세요. out of 뭐뭐로부터예요. 그 해로부터 빠르게 come 뭐 해야 됩니다? 꺼내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막 꺼내더라기보다는 come out로 보니까 햇빛으로부터 멀어져라 이 정도가 되겠죠? 햇빛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빠르게. just 단지 뭐뭐 하세요? 야 the same 똑같은 것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것이 이런 똑같은 것이 아 겨울이구나. 겨울에는요 opposite 되겠죠? opposite 반대입니다. 반대고. 그렇지. 반대도 참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여름에는 뜨거울 때는 그 햇빛에 멀어지고 겨울에도 뭐요 추워지면 어떻게 되나? 햇빛이 가까워지면 되겠죠?
When it get berry. 자, 이것이 get 동그라미 치세요. 베리는 없는 동사야. 없는 거야. get 다음에 형용사 나온다 그랬죠? 매우 추워지면 you need to 너는 필요 있어요. 무브 옮겨야 돼요. 너의 식물로요. from cool area. 차가운 시원한 지역으로부터 away니까 뭐가 되는 거야? 뭘 무브 동그라미 away 동그라미 치우다가 되겠죠? 너의 식물을 차가운 곳으로 치워야 됩니다. 치울 필요가 있어요. 또는 덮어야 돼요. 이것을 at night 밤에는 덮어요. in order to 다음에 선데 뭐라 했어요? 동사 원형이라 했죠? 유지해주기 위해서. 자, keep의 동사 표시해봐. keep만 따로 놓고 보면요, keep은요 이것을 목적으로 표시하고 따뜻하게 유지해주기 위해서. 선생님 지금 뭐라고 했겠어? 따뜻하게 유지해라고 했지? 그러면 웜이 돼야 돼? 웜니가 돼야 돼? 웜이 돼야 돼. 그래도 왜? 이 keep은 몇 형식이니까 5형식 구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와야 돼요. 이해됐지? 웜이 돼야 돼요. 해석은 따뜻하게로 했지만 뭐로 한다? 웜으로 가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자, and 왜? 수빈한 상태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밤에는 덮어야 됩니다. 차가운 데서는 버리고 됐어? 하지만 너의 베니스 트립이 will experience. 자, 경험하면 됐죠? 뭘 경험했어? 휴면기. 자, 휴면기가 뭐예요? The month죠? The month. 됐죠? 자, dominant는 뭔 뜻이니? 지배적이니? 그러게? 지배적인. 자, R이 있으니까 the month. 휴지기가 되겠죠? 휴지기를 가져요, 겨울에. 휴지기를 가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So, 그래서 이것은 필요로 합니다. 뭘 필요로 했어요, 또? 더 뜨거우냐 더 차가우니까 더 시원하니까 시원하겠죠. 시원한 온도를 해야 됩니다. 왜? 휴직이니까. 겨울에 휴직이니까요. 엔드 세모 치고요. 시간은 셀 수 있어 셀 수 없어? 지금 셀 수 있잖아. S 붙였잖아. 그럼 비유죠. Daylight 햇빛을 받는 시간을 덜 해주거나 멀리 두 서늘한 곳에 멀리 두거나 더 시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지? 됐어요? 자, 이것까지 주의사항들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그럼 뭐로 해야 돼? 주의사항들이에요. 뭐라고요? 주의사항들. 자, 주의사항들 보자. 데일라이트. 아, 처음부터 볼게요. 어디서부터 하냐면 남자 했습니다. 하이 휴미디티 있죠? 아까 선생님이 기침했던 부분 거기서부터요. 데일라이트까지 묶어주세요. 그럼 주의사항이야. 뭐라고요? 주의사항이 나온 거예요. 주의사항이 나온 거야. 자, 문법이 여기서 뭐가 나오더라? 아, 이게 나왔구나. 자, 갈게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I didn't have.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글래스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 편의점 아저씨한테 용기 좀 주세요. 이러면 되겠죠? So, 그래서 나는 심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다가 심었어요? 항아리에다. 펫에다가 심었어요. 펫은 그냥 항아리 정도로 보면 돼요. 단지에다가 심었습니다. 엔드샘을 치고요. 그리고 두었습니다. 플레이스가 두다라는 표현이야. 뒀습니다. 그 단지를 어디에다가 뒀어요? In larger bucket. 더 큰? 버킷 양동에다가 뒀습니다. 나는 부분적으로. 자, partially. 자, partially 부분적인이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덮었습니다. 그 꼭대기를 덮었어요. 양동이의 꼭대기를 덮었어요. 뭐를 가지고? A piece of glass. 유리를 가지고. A piece of 유리자. 뭐 하기 위해서? 공기의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 됐죠? 뭐하기 위해서. 그 공기순을 어떻게 유지하는 거야? 또 keep의 동사 표시, 서큘레이션의 목적어 표시. 그럼 가까이 하도록 하는 거죠? 됐죠? 서큘레이션은 순환이에요. 공기순환이 뭐하도록? 유지되기. 어떻게 유지되도록? 가까이 유지하도록 위해서. 어디에? 그 식물에. 이렇게 가야겠지. 됐죠? 그래서 close가 돼야 돼. close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 keep은 몇 형식 구조니까. 5형식 구조기 때문에 해석은 부사처럼 하지만 형태는 뭐로 쓴다? 형용사로 간다. 됐죠? 3페이지로 갈게요. 오, 다 왔네. 다 왔네. 아씨, 닥쳐있어요. 만약에 네가 기른다면 너의 식물을 어디서 기르면? 밖에서 기른다면. 끊어주세요. 이것은 will get enough. 충분한 곤충을 얻을 겁니다. 됐죠? 어떤 곤충? 먹을 곤충이 되겠죠. 먹을로 해석했잖아. 그럼 투부정사지. 먹어지는 곤충이 아니라 먹을 곤충이로 됐으니까. 알겠어요? Yes. 자, 그래서 이런 거는 형용사정용법이라 그래. 그래서 명사 뒤에서 먹을 해서 형용사정용법이 되고. 자, 여기 불표 치세요. 첫 번째 문장 불표 치세요. 왜 그러냐면, 자, 네 식물을 밖에 심는다면 심었어 안 심었어? 앞으로 심을 예정이라면이 되겠지. 그러니까는 여기 grow의 will 앞에 will grow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 will grow가 되어야 되나? 그래 안 그래? 네. 뒤에도 또 뭐가 나왔어? will 계시잖아. 그럼 미래는 미래지. 그래 안 그래?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요. 따라서 if절에서 조건절에서. 아, 현재 시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will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if나 when, 그러니까는 시간을 나타내거나 조건을 나타내는 점에서는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will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올 때 이렇게 되겠지. when으로 되겠지. will rain이 아니야. 그래? will rain이 아니지. it will rain가 나왔지. 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할 때 비가 오면, 아직 오진 않았지만 비가 온다면 그 용기는 아마도, 자, fill이 무슨 뜻이니? 채우다는 표현이죠. 채울 겁니다. 끊어주세요. 그 물을 가지고 채울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will not hurt, 다치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 식물을 다치게 하진 않을 겁니다. 됐지? 자, fill up with 밑줄으세요. fill up with 뭐뭐로 가득 채우다라는 표현이에요. 뭐뭐로 가세요. 그 컨테이너는 채울 겁니다. 뭐를 채울 거야? 물을 채울 겁니다. 가득 채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다치게 하진 않을 겁니다. 이것은 can live, 살 수 있어요. underwater, 물속에서 살 수 있어요. 몇 달 동안 물속에서 살 수 있어요. 뭐야? 그래? 알고 있었어요? 네. 아, 왜 안 몰랐어요? 파리지 여기 침뱉어 보고 싶지 않냐? 침뱉으면 이렇게 다들라나? 아니요. 담배 피는 것도 봤어요. 파리지옥이? 파리지옥이? 선생님 보여준 김수희씨. 아 맞아 맞아. 담배 피는 거랑 풍선 보는 거랑 막 김밥 먹고 막 그런. 근데 안 좋은 거래요. 하지 말래요. 맞아. 살아있어? 막 김밥도 먹고 파... 아니야 못 먹어. 김밥을 먹으면 밥이 검은색으로 돼요. 몰라 잘 먹겠어. 침 뱉으면? 근데 막 담배 피면 연기 된단대요. 이렇게 물어주면. 아니 원래 연기 나는 거 아니야? 담배에서? 아니. 걔가 빨아들면서. 아이씨 끊은 지 오래됐는데 이러면서 그냥? 그건 아닐 텐데. 일단 갈게요. 만약에 you grow, 네가 기른다면, 너의 식물을 안쪽에서 기르면, 또 봐봐 여기 will이 나왔지만 앞에는 will이 없어요. 왜? 이 부절이기 때문에. you will, 너는 필요로 할 겁니다. 먹이는 것을. 됐죠? 그럼 봐봐 누구를? 이것을 댐을. 이시야 댐이야. 어디서 찾으랬어? 이 앞에서 찾으랬지. 앞에서 보니까 너의 식물 하나로 나와있지. 네. 식물 하나잖아. 너 유어 플랜트잖아. 그러니까는 이시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시냐 댐이냐 물어보고 밑줄이 거져 있으면 어디서 찾아라? 앞에서 찾아라. 바로 앞에서 찾으면 돼.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승민아 이해됐지? 어? 어? 아이 대답을 하네. 씨. 자 갈게요. 하지만 아니구나. 어 커플 오브 파리 있어요. 몇 마리예요? 어 커플이면 두 마리가 아니야. 커플이라고 둘이 아니야. 몇 마리의 파리들은 충분할 겁니다. 끊어주세요. 그 growing season 동안에. 주어 동사 안 나왔죠? 그럼 동안이니까요. while로 갈게요. 아 while에 during으로 갈게요. 하지만 그럼 내가 어디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다 하고 있죠? 어 하지만 네모 치고 갈게요. do not feed 먹이지 마. 너의 베니 스트립을 햄버거는 먹이지 마. 까다로운 친구네요. you might 너는요 face 직면하다요. 직면할 겁니다. 몇몇 문제들을 직면할 거고 엔드 세모 치세요. 그리고 너의 식물은 아마도 나이 죽을 거예요. 아 햄버거 먹으면 죽는구나. 롯데리아 햄버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들어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지? 맥도날드나 KFC 미국 버전은 먹으면 죽지만 한국 햄버거는 죽지 않아. 뭐 김치버거 먹어볼까? 김치버거? 아 햄버거 먹고 싶다 진짜. 막 이만한 햄버거 막 고기 막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I haven't not seen yet. 저 뭐 묻고 있는 줄 봐야 돼. had 동그라미 치고요. have 동그라미 치고 차이점은 이거야. 그럼 과거냐 현재냐야. 전체적으로 지금 과거냐 현재냐? 현재. 응? 어디가 현재야? 과거. 과거 아니야? 볼까? How many plants catch insect? 아 나는 아직까지는 봤다 못 봤다. 아직까지는 못 봤다잖아. 예시잖아. 예수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내 식물이 어떻게 곤충을 잡는지를 봤어 못 봤어? 못 봤지. 근데 아직까지란 얘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란 얘기지. 지금이잖아. 그럼 해부가 돼야죠. 미안하다. 나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내 식물이 의주동 적을게요. 의문사 my plant 주어 catch 동사. 어떻게 내 식물이 잡는지를 곤충을 잡는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어. but 하지만 나는 once 한때 옛날에 봤습니다. 그 파리가 파리를 봤는데 그 파리가 어떻게 써? 반쯤이 녹은 거야? 녹아지고 있는 거야? 녹아진 거지 그지? 인간은 PP로 가야 돼요. 선생님이 이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이유를 가르쳐주면 뭐냐면 보통 so는 우리는 지각동사라고 배웠어요. she를 뭐라고 배웠던 건? 그러면 기계적으로 봤을 때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ing 오는 거야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지금 뭐야? 파리가 녹고 있는 거야? 지가 막 녹은 거야? 아니면 녹아지는 거야? 녹아지는 거잖아. PP 올 때는 PP가 그냥 와야 돼요. 투부정사, 동명사 생각할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멜티드가 돼야 돼요. 녹고 반쯤 녹아진 파리를 봤습니다. In the trap. 그 트랩에서. 내 식물은 is growing. 잘 자라고 있었어요. 자, 내 식물이 잘 자라고 있었다를 능동으로 써야 될까요? 수동으로 써야 될까요? 능동이 돼야 돼, 이때는요.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 봐서. 지금 길렀다고 해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자라지고 있습니다. 미안하다야. 그리고 놀라게 된 것은요, 놀라게 하는 것은요. 놀라운 것은이죠. Amazing이 되겠죠? 놀라운 것은. 야, 해프는 일어나다 발생하다는 선생님이 수동태로 쓸 수 있다는 수 없다 그랬어. 수동태로 쓸 수 없다야. 해프냐. 놀라운 것이 일어났습니다야. 해픈 일어나다 발생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것들은 뭐로 쓴다고? 무조건 능동으로만 쓴다고. 수동이 아니라. 알겠지? 승윤아 에어컨 꺼라. 왜요? 너 바람 실어서 왔고 넌 잠바도 입고 있고 넌 잠바를 벗고 얘는 춥대. 알겠어. 너는 꺼. 이상한 애들이야. 잠바를 벗어. 너가 안다? 저거 안다? 책상을 봐봐. 수민은 바지 줄인 거지 너. 네. 바지를 왜 줄여? 바지 줄여. 엄마한테 안 웃나? 저 정도면 좀 짧은 편인데? 엄마 줄이자고 하는데. 진짜? 너무 길다. 너무 길어도 좀 찐따처럼 보이니까. 얘들 줄이냐? 사자마자 줄여? 엄마가 줄여줬어요. 거기서 줄여줘? 그럼 왜 등내고 줄여? 교복집에서 아 근데 교복집은 얼마 안 줄여줘요. 맞아요, 별로예요. 그래서. 맞아. 자, 교복집은 별로예요? 아 줄이는 게 별로라고? 또 거기 또 장인이 아니, 또 있어요? 아니, 생활의 달인이 있어요? 안 예쁘게 줄여줘요. 안 예쁘게 줄여줘. 원래 이만큼은 그냥 세탁소에서 이만큼 줄여준 다음 교복집은 이만큼 줄여줘. 그 차이가 커요? 내가 볼 때 별로 안 차이나는데? 너도 줄였냐? 다 줄이는 거야? 원래? 애들 다 줄여? 너무 길어요. 너도 바지 줄였지? 저 이거 사복이에요, 바지. 아, 사복이야? 안 줄였어요. 난 접었어요. 아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몇 시인데? 어차피 우리 12시에 끝났는데. 오, 12분이야? 자, 갈게요. 자, 놀라운 것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I found, 나는 발견했어요. 플라워, 꽃 봉오리죠? 자, 벌다면요, 봉오리예요. 꽃 봉오리를 발견했어요. On my friend, 내 식물 위에서. Because there, 자, scared가요, 신성한이란 표현이야. 뭐라고요? 신성한. Scary 하면요, 무서운이에요. 야, 신성한 거야,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죠? 그럼 scary가 되겠죠. 그들의 무서운 이미지 때문에. 됐죠? 나는 결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식침식물들을 상상하지 않았어. 뭐를 가진 식물들? With flower. 꽃을 가진. After you, 뭐뭐 한 후에, 너의 식물들이 성숙한 후에, 자, 그럼 will을 맺혔을까? 맺혔을래? 맺혔어. 왜 맺혔어요? 시간을 나타내는 after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거야. 조건과 시간에서는. 무슨 얘기가 됐죠? 네. 그래서 your plant의 주어 표시하고 맺혔어요. 동사 표시할게요. 그래서 너의 식물들이 성숙한 후에, 이것은 아마도 제공할 겁니다. 꽃들을 제공할 거야. 다 크면. 맺혀가 성숙한이라는 표현이에요. 긴 줄기 위에 far above 더 위에 뭐 위에? 그 잎사귀 위에 줄기 위에 꽃들을 제공해 줄 겁니다. 그 stem 그 줄기는 has to be 뭐뭐여야만 합니다. be 높아야만 됩니다. 비동사 대비 high가 되겠죠. 높아야 돼. 뭐뭐 위에? 잎사귀 위에. 틀어주세요. 아 이거는 뭐냐면 잠깐만 high는요 매우란 뜻이야. 사실 매우 high는요 높은 높게 둘 다 다 돼. 이 혼자서도 하이 자체가 부사형에서 다 된다고. 근데 요새 형은 하이리는 매우란 뜻이라고. 매우 그냥 그 잎사귀 위에 매우 높아야 됩니다. So 그래서 곤충들은 폴리네이트. 자 폴리네이트 하게 되면은 수분하다. 이게 수분하다는 표현이야. 수분이 뭔지 알지? 네. 어? 그렇지 그렇지. 폴리네이팅도 똑같은 거네. 저 수동이야 능동이야. 곤충들이 수분을 시키는 거지. 그치 그치. ing가 되겠죠. 뭘 당해. 곤충들이 꽃에 당하는 거야. 꽃이 잠깐만 당한다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곤충이 꽃을 수술시키는 건가 ing가 되겠죠. 능동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곤충들이 어떤 곤충들? 꽃을 수분시키는 곤충들이 여기서 가로 열고
이렇게 가려졌다. Do not 여기가 동해. 잡히지 않습니다니까 get tripped. 잡히지 않을 거예요.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잡히지 않습니다. 끝. 뭘 끝이야? In the rivers. 그 잎사귀에서. 끝. 왜 끝이야? 너 왜 끝인 거야? 아니에요. 아 또 짜증나겠어요. 자 할게요. 각각의 꽃은 주어 표시해줄게요. 이치 동그라미 치고요. 이치는요 무조건 단수 취급이라고 적으면 되겠다. 빨리 갈게 빨리 단수 취급해줄게요. 각각의 꽃은 프로듀스 101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단수 취급이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땐 동사에 뭐 붙인다? S 제공해줍니다. 매우 씨앗들을 씨다면요 적으세요. 씨앗 씨드가 뭐냐면은 이게 저기 뭐요 씨앗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씨드가요 대마초란 뜻도 있어요. 탑 KU 축하 갈게요. 그들은 아 뭐뭡니다 이렇게 하겠죠. 약 사이즈가 뭐뭡니다 어필어도 뭐이고 맞춤표 어디가 맞춤표요? 끝 맞춤표랑 사이즈가 똑같아요. 페리오. 문장의 끝에 있는 맞춤표. 아 문장의 끝에 있는 맞춤표의 사이즈입니다. 문장의 끝에 맞춤표가 20포인트면 어쩌려고? 그럼 큰 거잖아. 작습니다. 여기서 적어야지. 뭐 10포인트의 맞춤표 이 정도로 가야지, 그지? 심어! 씨앗들을 Light away or store 저장해. 그러니까 심어. 바로 심고 그리고 저장해. 야 씨앗이잖아. 씨앗들이잖아. 네. 그치? 데미게 됐지. In referee 어디에 저장해? 냉장고. 냉장고에 저장하세요. 왜? 난 기다릴 수 없다. 왜 저장하는 거야? 썩을까봐. I can wait. 난 기다릴 수 없어. 그럼 엄청나게 기다린다는 얘기지, 그치? 네. 엄청나게 기다려. 2의 동그라미 치세요. 보는 것을 wait 다음에 to 부정사예요. 보는 것을 see에요 see. 보는 것을 엄청나게 기다려. 보기를 기다려줘. if 뭐뭐인지 아닌지고요. what은 뭐뭐 아 봐봐 지금 봐봐 will에 동사 표시해봐.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주어.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무엇이 되겠지? what이 되겠죠. 무엇이 will 선생님이 will be happen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랬지? happen 일어날지 to my Venice fly trip에 내일 뭐 할지 되게 궁금해. 됐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들 하셨어요.